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설 전이지만 전이죠. 네,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다녀올 거예요 아마. 잘 다녀올 겁니다. 네네네. 네. 대구를 갔다 오시겠군요. 일주일 풀로 빼려고요. 아 진짜요? 좋겠다. 네. 그 뭐냐 그 이제 시작이 금요일부터 시작했었으니까 이제 이건 지난 거니까. 아 그렇죠. 금요일부터 시작인데 일주일.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좀 내려가서 그 주를 그냥 쭉 있다가. 좋네요. 네. 올라올 때 너무 많이 막히는 게 힘들어서 늘 고생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운전하느라 고생했지. 올라올까 아, 싶어요. 그렇군요. 일주일.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혹시 그 연휴 기간 동안 TV 아무데나 틀어놨다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KBS1에서 하는 조선시대와 술에 관련된 다큐가 있어요. 일부는 잘 어울린다. 그죠. 되게 받으면서 이거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이랬다니까. 제가 뭐 조선시대 뭐 그리고 국악기도 좋아하고 그렇죠. 풍물패도 했었고 그럼 술도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이게 두 개를 합친 아이템은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1부가 영조시대 이야기였고요. 2부가 이제 정조인데 이 둘이 그 술에 대한 정책이 엄청 달랐단 말이에요. 영조는 금주령을 정말 엄청 세게 시행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금주령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형을 시켰던 최초의 사례가 영조 때 있었고 그래서 일부는 그 금주령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거였고 이제 정조는 술의 시대. 아하. 그래서 이제 저 2부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부가 구정 당일날 아마 방송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구정 때 못 갑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돈 버셔야죠. 예, 술과 함께. 그래서 그 직전까지 믹스가 있고 그 바로 다음 작품도 있고 그래갖고 이번에도 구정 때 또 못 가게 됐네요. 뭐 제 몫까지 두 배로 와주십시오. 네, 네네. 일주일 동안 잘 갔다 오세요. 전 당일날만 그냥. 저 손톱 한번 안 잘라보려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자르는지. 근데 진짜 명호 씨는 늘 저거를 손톱을 늘 연주 라이브에 있으니까 손톱을 바짝, 늘 항상 깎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그거를 게으르게 안 자르고 한번 버텨보는 것도 궁금해요. 나름대로 쉬는 되게 뭔가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늘 연주를 하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될 시기에 엄청 몰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기타 치는 사람이 아닌 손이 돼 있는 뭔지 그치, 알죠? 야, 어디서 기타를 잡았는데 지판이 안 눌리는 거 있잖아. 어색해. 그런 게 이제 막 있다 보니까 일주일을 이제 제대로 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명호씨한테 보면 제대로 된 충전의 시기가 또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죠. 명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쉰다라기보다 지지고 볶고 더 피곤하고 힘들고 일상보다 더 에너지 더 많이 필요한 이런 거였는데 이제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요새는 이제 뭐 찾아가는 이제 부모님 댁에서도 뭐 좀 더 예전에 비해서 덜 빡빡하게 서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뭐 일 많으면 오지 마. 이번에는 뭐 갔다가 얼른 막 요새는 그 저기 갔다가 그 처가 갔다가 막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엄청 밸런스 잘 맞춰갖고 뚝딱 잘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 전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도 서로 엄청 막 엄청 집안끼리도 네. 그랬는데 하여튼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준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네. 만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 간의 이 친목을 도모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실제로 정말 푹 쉬는 그런 명절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아직 지나지 않은 명절을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네. 무사히 잘 보냈길 기원하면서 오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45고요. 에픽폰의 J45는 저희가 이 기본 모델 말고 곁다리 모델들을 엄청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이죠. 네네네. J45를 우리가 J45보다 나왔길래 아니 우리 J45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또 해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을 안 했어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J45EC, J45 스튜디오, J45EC 스튜디오, 그렇지. 그리고 슬래시 J45 뭐 이런 식이야. 다 뭐가 붙어, 다 옵셔널에.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21년부터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스쿼드로 들어갔었는데 사실 이 가격대가 에피폰이 어떻게 보면 스쿼드를 잘 받기가 좀 불리한 가격대이긴 해요. 80만원대 이런 게. 왜냐면 아예 가격이 낮으면 막 가성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맞아요. 아예 퀄리티가 좋아버리면 사운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요 언저리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기본 모델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조금 J45의 전체 좀 평균을 얘가 좀 조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사실 스쿼드에 되게 유리한
그 브랜드가 있고, 그쵸. 네, 스쿼드에 조금 불리한 브랜드도 있고,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스쿼드에 유리한 가격대가 있고, 네, 그렇죠. 불리한 가격대가 있는데,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선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가격대 자체가 조금 좀 애매한 느낌이죠. 털리기 딱 좋은 가격대예요. 맞아요. 100만 원짜리고 요때 거기가 진짜 털리기 딱 좋죠. 아예 낮아버리면 가성비로 승부하면 맞아요. 되고, 확 올라버리면 사운드로 잡아서 이제 하드캐리를 하면 되는데, 100만 원 그 언저리에서 적당한 사운드에 적당한 가성비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두 개 다 네, 잡아먹을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J45 스펙 살펴볼게요. 98만 1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전장 105cm, 무게 2.34kg, 두께는 116mm, 구프레 뒤뜰는 79mm로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좀 든든한 편이에요. 슬로프트 숄더드 드레드넛 사용이 되어 있고 쉐이비. 네, 상판은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측급판은 솔리드 마호가니에서 역시 올솔 모델입니다. 가격이 100만원이면 거의 올솔이 들어가게 되죠.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시고요.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아이보리 버튼, 네, 스몰 버튼으로 들어가 있고요. 본넛의 43mm 너비입니다. 인디안 로럴 지판에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프렛, 피쉬맨 소니코어 프리앰프 사용이 되어 있고요. 리버스 벨리 인디안 로럴 브릿지입니다. 하드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돼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네요. 괜찮은데요? 네, 네, 네. 이 뭐랄까 마호가니의 성향을 확 띄고 있어요. 네. 왜 우리가 그때 막 뭐 드라이플라워, 뭐 동남아 볶음밥 뭐 이런 얘기했는지 알게? 그 살짝 네. 그 건조 잘된 사운드. 맞아요. 네네. 그런 사운드가 있죠.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저는 사운드 자체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마른 느낌이 안 들고 맞아 약간의 그 수분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 느낌이 좋아요. 이게 약간 뭐랄까 한여름 아니 한여름에 장작불 피우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설원에서 피우는 장작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호가니 드라이한 사운드가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촉촉한 수분기도 살짝 맞아. 남아있는 그래서 완전히 바짝 말린 드라이 플라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반건조 피대기 느낌 약간 뭔지 알죠? 그게 오히려 감칠맛이 싹 올라온다고 잘 말리면 조금만 말리면 뭔지 알죠? 네. 그냥 오징어도 물에 적셔가지고 하면 그런 느낌 나요. 그런 느낌 나죠. 그런 느낌 나. 근데 다 말린 다음에 물 칠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딱 그 정도 말린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죠. 이러고 있다 또 먹을 거에 또 진심이야. 그러니까 자 앰프 사운드 보겠습니다. 수분감이 좀 증폭되는 느낌이 있어요. 좋은데? 그 약간만 좀 전 약간 그 이거를 수분기를 한 번만 이렇게 짜는, 마른 걸레로 살짝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짜볼까요? 네. 미들로우 살짝씩만 빼줄게. 살짝 짜볼게요. 네, 살짝 짜볼게요. 많이 짜진 않고. 네, 어떤지 볼까요? 저는 이 정도 수분감. 네. 괜찮네요.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기준의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죠? 이게 이 소리가 되게 좋네. 원래 통소리를 충실하게 잘 재현해주는 느낌. 맞아요.
페이저 소리가 좋네. 핑거 소리가 뭐 약간 무슨 하이엔드 성향의 사운드는 아닌데. 맞아. 어, 그냥 아까 우리가 들었었던 그 날코스틱 때의 통소리의 좋은 점들을 잘 재현해주고 있는 딱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 좀 잘 어울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오징어 딱 걸어놓은 바람이 싹 불어 반건조 싹 숨 땡기는구나. 자, 울릉도로 한번 갔다 올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 아주 그냥 바람이 그냥 아주 살랑살랑 아주 맞아요. 감칠맛이 싹 올라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거로 가겠습니다. 서론에 피운 작은 모닥불. 작은 모닥불. 네, 작은 네. 모닥불. 어, 감칠맛이 올라온 피대기 이렇게 아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반건조 사운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명호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에서 평균 총점 7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8점, 평균 점수 69점. 아깝네요. 근데 사실 아까 되게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먼저 할까 했었던 게 조심스럽게 턱걸이 70점 예상해 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야, 이게 그걸 못 넘네. 70이 쉽지 않아요, 진짜. 아, 쉽지, 쉽지 않은 점수야.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서 맞아요. 가성비 점수가 많이 안 나온 게 이게 좀 약간 아쉽죠?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여기서 가성비 점수가 보통 이제 70점이 넘어가려면 가성비가 약간 좀 끌고 가줘야 그렇죠. 되는데 16, 17 막 이렇게 나와야 나와도. 되는데 근데 이게 뭔가 팍 튀어 올라가는 그 특장점이 없다 보니까 좀 무난하게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70을 가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뭐냐 에피폰 J45 중에서는 그나마 선방한 최고 네 최고 등급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슬래시 모델 중에 하나가 69.5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최고 점수였는데 바로 그거랑 이제 동급의 점수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J45 기본 모델이 와가지고 자리를 딱 잡아준 느낌입니다. 네. 네, 에피폰에도 이제 뭐 그 중저가형 50만원 40만원 언저리 이제 가성비 폭발하는 모델들이 종종 있어요.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70점이 너끈히 넘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라인업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에피폰에서 최초의 70점을 넘을 어쿠스틱을 공개 수배합니다. 사장님 빨리 좀 받아주세요. 자, 에피폰이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오랜 불이었는데 일렉기타 쪽에서는 뭐 워낙에 가성비가 뛰어난 아, 네, 그렇죠.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어쿠스틱에서 이상하게 지금 최근에 나온 라인업들이 약간 네,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에피폰의 J45 69점 받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에피폰 기어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